하셨는지요? 아, 이거 좋다. 대체나? 좋대. 네. 저는 이틀 전에 컴백을 했습니다.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. 제목은 구석입니다. 앨범 자켓은 디세니 형 이름이 그렇지요. 앨범 좀 사주세요. 우리는 절친입니다. 노래를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Because of you, because of love, 슬픔에 갇혀버린 나 달아나고 달아나도 그 자리인 걸. Oh yeah. Oh yeah. 우리는 절친입니다. 나 왕년에는 아이돌 가수였지만 브레이크 댄스를 했다. 해봐. 아유. 호호. 브레이크 댄스. 야, 너 제대로야. 절대 후회 안 해. 여태까지 남이 더 가지고 후회한 사람 하나도 없다. 아. 사과머리는 뭔 사과를 하라는 거야? 사과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그 옛날에 그 서영은 씨가 했던 머리 알죠? 고무줄을 이렇게 묶는 거. 가운데만 올려서? 요것만, 요것만 살짝 빼서 잡았다가 산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. 아유. 아, 제대로 하시네. 와, 뭘 하셔? 무슨 길동이 같네, 둥기는. 아, 전혀 이상해. 예. 빨리 하셔. 아우, 근데 아까 파먹은 게 여기서 나네. 제가 많이 나요. 오, 마늘 냄새 엄청나. 사실은 서로 나는데.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나의 성격. 난 딴 사람들하고는 친해질 수 없어라는 안 좋은 습관들에 나의 마인드를 바꿔주신 이분들.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깨우쳐주시고 하루 동안이지만 막내를 따뜻하고 잘 챙겨주신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또 꼭 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친 노트 최고의 프로. 짱.